고속도로는 늘 사고 나는 지점이 있어요. 어딜까요? 잘 가다가 이유 없이 차가 막히는 데가 있어요. 거기 가면 꼭 막혀요. 사고 난 것도 아닌데. 대체로 이제 경부고속도로는 죽전휴게소 가기 전에 오른쪽에서 영동고속도로 들어온 차들하고 같이 만나는데요. 거기는 그냥 쭉 빠질 것 같은데 늘 막힙니다. 또저 앞쪽에 뭐 휴게소가 있으면 휴게소에서 나오는 차랑 거기서 늘 막혀요. 그런 곳은 네, 반드시 사고 나요. 표현이 죄송합니다. 거의 반드시 사고 나요. 거의 반드시. 그런 곳에서 하다가 휴게소 있네, 휴게소. 네, 오른쪽에 휴게소 보이네요. 또 옆에 합류되는 차로도 있네. 이런데. 여기 가다가 차 막히잖아요. 잘 가다가. 예, 버스 용차로는 그냥 갈수 있고요. 뭐야 이거? 왜 이런 사고 일어났어? 어떻게 된 거야? 후방 영상 봐야 되겠는데요? 후방 영상. 자, 나 멈추고 뒤에 차 멈추는데 그 뒤에 차는 아이고 이런.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? 예. 그런데 사고 나고서 사고 나고 몇초안 지났는데 견인차 벌써 나왔어. 어서 왔어. 야, 지금 계속 이어지는 영상이에요. 벌써 견인차 왔어. 와, 빠르다. 이야, 빨라. 또한대 왔어. 견인차 2대 왔어요. 여기는 늘 사고 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견인차가 딱 기다리고 있으면은 네, 반드시 사고가 나요. 공치는 날이 거의 없을 거예요. 이번 사고는요, 뒤에서 오던, 자, 가다가 잘 가고 있었어요. 여기가 죽전 휴게소 근처인가? 보겠습니다. 거의 같은데. 경부고속도로, 오산고속도로 부근?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네요. 여하튼 여기서요, 쭉 가는데, 이렇게 가다가, 그럼 앞차와랑 안전거리를 지키고 전방주시를 잘하고 그러면은 같이 브레이크 잡으면 되죠. 나는 브레이크 잡고, 자, 나는 브레이크 잡는데 뒤에 차도 브레이크 잡아요. 근데 그 뒤에 차가 으악! 앞차 들이받을 것 같으니 옆으로 피한 거예요. 그런데 속도가 줄어들면서 피한 거죠. 그때 뒤에서 버스가 오네요. 버스가 한번 빵 때렸어요. 튕겨지면서 앞차 돌아가면 또 버스 때리고. 고속도로에서요. 네, 앞잘 보시고요. 전방주시 잘 하시면서 거리가 가까워지면은 네, 바로 속도를 줄이셔야죠. 그냥 잠시 멍하다, 잠시 딴 생각하다 보면은 이런 사고 날수 있습니다.